제가 올린 영상 중에 1인 예약으로 골프관 영상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에는 일본 골프장 1인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쿠텐 고라 사이트에서 예약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라쿠텐 고라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 보시고 회원 가입하신 후 1인 예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인 예약은 간단하면서 라운딩 전날까지도 부킹이 가능하고 전날 오전 12시까지도 무료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시스템입니다. 혼자 일본 여행이나 출장 오시는 분들 골프 가고 싶은데 동반자 없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본은 몰라도 예약하실 수 있게 자세히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과 어떻게 골프 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종종 이용해 보니 생각보다 혼자 오시는 분들이 다들 친절하시고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친해져서 재미있게 라운딩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설명 시작합니다. 먼저 라쿠텐 고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기 쉽게 구글 번역 페이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왼쪽 위에 메뉴 1인 예약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 배너 보시면은 항상 여기에 쿠폰이나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되도록이면 쿠폰 먼저 클릭하셔서 획득하시고 더 싸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쿠폰을 획득하셨으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1인 예약, 그리고 지역 선택하시고 플레이하시는 날짜와 시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만 원의 플랜은 제외를 클릭해 주세요. 이건 사람이 이미 꽉 찼다는 거기 때문에 이 플랜은 보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지금 이 페이지 보시는 방법 알려드리면 왼쪽에 골프장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 표시된 것에 사람 얼굴이 나와 있는 것은 그 플랜에 먼저 예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 보시는 방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맨 왼쪽에 캐디, 그 다음이 카트, 그리고 식사, 그 다음은 1.5 플레이.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콤페 특전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세팀 이상 예약을 넣으실 때 할인이 있는 특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셀프 플레이 캐디가 없고 카트는 있고 점심이 포함되고 1.5는 아니고 콤페 특전 없는 플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쪽에 사람 얼굴이 나온 아이콘을 보시면 그리고 2명으로 개최라고 써 있는 곳은 2명 예약자가 들어오면 개최가 된다는 뜻이고요. 한명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한 명으로 개최. 그러면 한 명만 더 예약이 들어오면 개최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약자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급하실 때는 사람이 한명 들어있고 나머지 한 명으로 개최. 이렇게 써 있는 플랜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조건을 확인하셨으면 왼쪽에서 골프장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골프장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뷰도 보실 수 있고요. 코스 정보와 액세스 하시는 방법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여기서 확인하시고 예약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플레이 하시는 날의 날씨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셨으면 이 화면에서 만약 예약자가 이미 있는 플랜에 예약을 하시겠다 하시면 이 예약자 얼굴의 아이콘을 가져가시면 예약하신 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예약 버튼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곳에서 가격과 조건, 모두 확인하시고 다시 아래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 하신 후에 플랜의 상세 정보와 요금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아까 쿠폰을 선택하셨으면 쿠폰 할인된 정보도 나옵니다. 이미 예약자가 있는 플랜의 경우에는 예약한 사람 정보도 위에 나오고요. 그 아래에 플레이 스타일과 자세 쓰는 란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일본어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건 더보기 설명란에 넣어놓을게요. 카피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이 내용으로 예약 버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예약은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마이 페이지 이 부분 클릭하시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하실 때도 여기서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즐거운 라운딩 되시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